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보프레스 자동화 전문기업 그리드원의 그 김계관 대표와 함께 혁신성장이 뭔지 이걸 실천하는 과정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20을 전공해서 그런지 아까 그 모두에서 이렇게 그 기업을 소개할 때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아니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뭔지 네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RPA. 네네. 예, 요거는 이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영어의 약자가 되겠고요. 네네. 흔히들 이제 로봇 하면 대부분 다 이 공장이나 이런 걸 쓰는 실제 이런 로봇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네네. 그러나 저희들 그 RPA 로봇은 보통 PC에서 돌아가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소프트웨어 로봇이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보통 한번 업무 환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네네. 보통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대부분 다 업무를 할 때 PC 앞에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업무에 하나 예를 든다면 네네. 오후에 반복적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에 계신 관리자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업무들을 매일 상시적으로 할 겁니다. 네네. 보통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업무를 많이 하게 되죠. 매일 하는 업무다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뭐 화면에 가서 데이터를 제가 스크래핑 한다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엑셀과 같은 그런 작업을 통해서 뭐 수정하고 편집하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사람한테 메일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뭐 창의적이고 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라기보다는 되게 반복적이고 예 단순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순한 업무를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랑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 아, 나 대신 누가 뭐 비서라도 있으면 이걸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네네.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네네. 바로 그 비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RPA 로봇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이 RPA가 지금과 같은 그런 단순한 업무를 저 대신 일을 처리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 남는 시간 동안에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RPA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드원은 왜 이렇게 회사 명칭을 했는지 그리드원은 또 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제가 이 그리드원을 처음에 이제 창업하게 된 계기는요. 네네. 제가 원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에 기업에 있다가 이제 현 그 기업을 창업하게 된 동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이 한참 붐이지 않습니까? 뭐 네네. 키워드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4차 산업 키워드가 이제 크라우드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나 이제 제가 그 창업하던 그 당시 2005년도만 해도 이제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때는 네네. 이제 크라우드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리드라는 이런 용어가 많이 그렇습니까?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용어가 그런 이제 크라우드라는 용어로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그리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업에 응용하고자 했냐면 그리드는 보통 PC 같은 걸 이용해서 많은 PC를 묶는 겁니다. 예, 뭐 저만 해도 이제 PC가 있는데 저 이렇게 뭐 집에서 나오면 PC가 보통 놀지 않습니까? 쉬고 네네. 있는데 이런 PC, 유 PC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PC들을 묶어서 한번 이거를 슈퍼 컴퓨팅 이런 어떤 고도의 컴퓨팅 자원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거를 응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었었습니다. 네. 네. 지금 간략하게 그리드원이 어떠한 그 사업을 하시는지 사실 그 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당히 관심인 만큼 구체적으로 좀
하시는 사업 같은 거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제가 그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요. 약간의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뭐 시기가 좀 됐고요. 네네.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 초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그리드라고 하는 그 그리드 망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아까 같은 이제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초기에 이제 사업의 원활한 이제 어떤 진출을 위해서 개인 PC들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PC방이 한참 이제 많이 활성화될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PC방에서 있는 그 유 PC들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그리드망으로 묶고 그 망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초기 사업으로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의 네. 품질이라든가 네. 성능이라든가 기능 같은 거를 저희들이 테스트해주는 그런 서비스로 이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초기에 너무나 이제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일찍 좀 시작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좀 많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렇죠,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 일찍 그런 사업을 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사업하고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 어려운 시기를 좀 겪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바로 이제 국내 현실을 감안해서 그러한 그때 확보된 테스트 기술이라든가 자동화 기술 요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그런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저희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기회가 이제 2010년도 정도에 찾아왔습니다. 뭐 그때 다 알다시피 지금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쓰게 되는 스마트폰이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붐이 불었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다양한 그런 스마트폰들에 대한 다양한 앱이라든가 이런 거를 테스트해주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때였고 저희들 다행히 그거를 아까 같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잘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그 스마트폰 테스트하는 쪽으로 저희들 진출을 하게 됐고요. 네네. 사실상 저는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접목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저희들 그 테스트하는 분야에 있어서 그거를 인공지능 기술을 한번 접목해 보자 했고요. 바로 그것이 좀 유효해서 네. 그 분야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을 좀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오늘 RPA가 이제 가장 그 핫한 건데요. 저희들이 2015년 정도에 전 세계적으로 이 RPA 이제 붐이 좀 불기 시작했고요. 네. 국내에서는 2016년도에 이제 막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은 작년인 2017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됐고요. 네네. 바로 저희들이 이제 그 RPA를 준비해서 작년에 많은 성과를 냈던 게 그렇게 네. 됐습니다. 네, 사실은 그리드원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외국의 그 명칭이라든가 이런 브랜드 명칭을 갖고 있는 데는 뭐 외국 자본을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외국과 제휴하지 않느냐 하는데 오히려 공교롭게도 2005년서부터 뭐 토종 벤처 기업 이런 그 별명이 있다면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뭐 저 자신부터가 네네. 이제 그 뭐 기술자 출신이고요. 네네. 그 기술 개발이나 아까 네네. 제가 사실상 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런 어떤 기술 개발 열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걸 바탕으로 한 하여튼 벤처 정신 뭐 이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창업하고 하는 이런 사항이 그때 유행으로 했는지 아니면 본인 자신의 소신에서 나왔는지 그때 창업 동기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 1990년도에 KT에 네네. 입사해서요. 네네. 2001년도까지 이제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그때 근무 그 KT에 입사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80년도 중반에 이제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도 예, 뭐 그러니까 좀 일종의 좀 화랑기에서 네. 빙하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였고요. 네네. 뭐 심지어는 이제 저 자신이 다른 분들한테 야 이거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이런 어색했죠. 말까지 네네. 네 뭐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그때는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언젠가는 나중에 네. 이런 사업을 한번 제가 한번 실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그런 실현 가능성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컴퓨팅 자원이 지금같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고요. 구현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KT에 그때 입사를 했었고요. 네. 그렇지만 계속 그 기간 동안에도 언젠가는 내가 그런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네네.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99년도에 KT에서 이제 사내 기업으로 분살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 예, 이제 저희들이 그때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뱅킹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99년도에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 사업이 시기도 적절하고 해서 굉장히 순조롭게 사업을 잘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업과는 좀 방향이 좀 달랐고 예, 뭐 그러한 열망들 때문에 제가 다시 거기서 스핀오프해서 현재 이런 사업을 만들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창업하면서 2015년에 창업했으니까 한 횟수로 한 13년 비교적 녹록치 않은 이런 네. 세연인데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젊음을 지지었을 만큼 뭐 보람을 느꼈던 이런 일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어려움도 많았지만 보람도 참 많았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사업 초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투자는 많이 했지만 별로 실적은 없었죠. 그러나 네네. 그때 뭐 저희들 아까 이제 그런 테스트 사업 같은 거 할 때 뭐 여러 뭐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네. 그때 보람 느낀 건 이제 대부분 이제 고객들이 저희들의 서비스나 이 솔루션들에 대해서 만족감 느낄 때 이런 때가 컸고요. 제가 꼭 기억나는 사례는 예전에 그 모 은행에서 한번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네네. 그때 저희들이 아까 했던 그 인터넷 뱅킹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그때 많은 처리량을 보유할 때였는데 갑자기 시스템이 장애가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늦게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저희들 엔지니어에 들어가서 문제점도 찾아주고 저희들이 해결책까지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네. 고객이 되게 고마워하셨고 예, 뭐 새벽까지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고마웠던 일과 뭐 그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사업도 같이 하게 됐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가장 보람을 느끼고는 지금 현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RPA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동안 좀 계속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인공지능 사업 뭐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 30년 이래는 이거 도저히 구현이 어렵고 실현이 어려울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회가 좀 찾아온 것 같고요. 네. 저는 그걸 좀 다행히 좀 일찍 준비를 해서 지금 그 RPA 사업이 좀 궤도에 오른 것 같고요. 그 RPA 사업 자체는 아까 그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고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보도 자료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고객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생산성 효과, 비용 절감. 그다음에 또 이 약은 안 하게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복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고객한테 그런 말씀 들을 때 지금이 가장 저는 보람을 느끼는 바로 그때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시청자분께 그동안 지금 김 대표님이 웃음을 짓고 보람 얘기하고 성공 얘기하고 고객과 만족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요인도 위기 요인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위기를 닥쳤을 때 순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이런 걸 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네네.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 뭐 기업 자체도 어려웠고요. 저도 네네. 뭐 가정에서도 예, 좋은 아빠가 못 됐죠. 네. 예, 뭐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도 뭐 생활비도 갖다준 적도 많았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실 제가 굉장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주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저를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아까 무모한 열망 네. 뭐 이런 거에 매달려서 할 때 그거를 지지해주고 예, 저를 믿어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네. 뭐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동료들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었을 거예요. 뭐 저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움이 컸을 텐데 묵묵히 저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해주고 따라준 사람들이 제일 고마웠고요. 뭐 사실은 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가족들한테 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항상 예, 믿어주고 예, 부족한 가장이고 아빠지만 예, 따라준 그 점이 저한테는 지금 가장 큰 어떤 그 위기 극복 예,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예, 사람을 그 중시한다면 결국 사람을 이렇게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쓰는 기업 문화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시청자분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리드온에 갖고 있는 독특한 뭐 기업 문화라든가 특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뭐 사람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물론 뭐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자본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여러 네네. 가지 뭐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네네. 저는 일단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 구성된 뭐 잘 짜여진 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기반이 된 자율성 그리고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성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가장 어떤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저는 뭐 자주 저희들 그 연구원들이나 저도 개발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좀 대화할 기회가 많은데요. 저는 항상 할 말이 그겁니다.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PC 앞에 앉아서 뭐 백날 뭐 만 줄 이상의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더라도 네네. 한 줄의 아이디어를 이길 수 없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결국은 창조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그거는 뭐 사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희들은 이제 상생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저희들과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의 파트너들과 네. 같이 상생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 저희들이나 저희 회사에서 꿈꾸고 있는 그런 네. 어떤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4차 산업시대 그리드원의 어떤 가이드 로드맵 이런 것 같은 것.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거로 이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저희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저희들 주 사업이 지금 RPA입니다. 네네. 예, 이제 RPA에 추구하는 바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 하던 일을 많이 줄여주는 거고요. 네네. 그걸 하기 위한 이제 기반 기술로 쓰는 인공지능을 저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의 화두가 되는 키워드들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네. 그거에 많이 무장돼 있는 그런 기술과 그런 개념으로 많이 무장돼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바로 그 이 RPA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사람이 행복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RPA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바로 지금 말한 대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거고요. 네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RPA를 이제 단순한 이제 솔루션으로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이제 목표는 이걸 이제 해외에도 이거 저 뭐 마치 이제 사람으로 이거를 이제 의인화한다면 아주 고급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는 이제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뭐 지금도 현재 국내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저희들 로봇이 가서 뭐 표현을 그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파견 나가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사람 대신에 사람이 하기 싫어하고 어려운 뭐 이런 일들을 지금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향후 저희들의 계획은 앞으로 해외에서도 해외에 유수한 기업이나 뭐 이런 기관들에서 많은 저희들의 로봇이 그런 일들을 아마 대신해주게 될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 지금 4차 산업의 큰 또 화두 중에 하나인 플랫폼, 그다음에 네네.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저희들의 플랫폼 어떤 사업자로서 또 성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구글이나 뭐 아마존과 같은 그런 플랫폼 사업자로서도 저희들이 성장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저희는 뭐 개인적인 지금 희망은 나중에 저희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1인 1 로봇, 1인 1 비서 이런 어떤 시대가 되면 어떨까 이런 거를 좀 꿈꿔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생산성, 경제력 이런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이 삶과 일의 균형을 찾도록 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제가 뭐 어떤 인류 전체의 그 삶과 행복 이런 것들을 기여하는
그런 기술 기업이 되도록 그런 로드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 창업해서 오는 과정이 전부 혁신성장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는 혁신성장이 뭔지 좀 이렇게 김 대표님이 좀 시원하게 이공계 출신답게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일단 뭐 저 그냥 뭐 아주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나마는 일단 요즘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네네. 변화하는 기술, 뭐 변화하는 패러다임 이런 거에 대한 빠른 대응 이것이 좀 필연적인 네. 것 같고요.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있어서 일단 사람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술과 패러다임 이런 것이 발전하고 하더라도 사람의 행복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삶과 일의 균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배제되지 않는 그런 것이 이제 저는 혁신 성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장 이게 뭐든지 앞서 나가면 뭐든지 이렇게 이것을 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훨씬 얘기가 많으실 걸 생각하는데 그 얘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제 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이제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어떤 산업이 실제 국민들이나 개인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어떻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저희들 뭐 국민 개개인도 그렇고 기업 안에서 보면 기업 안에의 어떤 그런 생산성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굉장히 이제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저희들의 RPA가 바로 이제 그거를 굉장히 만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뭐 기업은 뭐 원래 태생적으로 합리화하고 극도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전체 정부의 개념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저희들의 노동 생산성이 OECD에서 거의 꼴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뭐 일반적인 노동 현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RPA에 지금 어떤 타겟이 되고 있는 그런 일반 오피스 사무 환경에서 본다면 역시 그 점에 있어서도 뭐랄까 좀 개선을 하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도 저는 어떤 공공 분야나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을 이제 많이 좀 증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필요하고 필연적인 어떤 그 증원이라고 보는데요. 저같이 이제 RPA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굉장히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어떤 이런 쪽으로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보면 정부에서도 이런 RPA와 같은 4차 산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뭐 이를테면 공무원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생산성을 갖는다면 어떤 나라가 될까 이런 거를 좀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일 공무원 일 로봇 시대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어떤 업무 생산성이 좀 높아진다면 그러한 혜택이 전 국민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저희들이 이제 이런 RPA 사업을 하다 보니 인공지능 사업 같은 이런 아주 핵심적인 어떤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작은 회사에서는 그런 인력들을 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국내에 그 전공자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고요. 네네. 그나마도 지금 뭐 대부분은 다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작은 기업에서 나름대로 이런 혁신적인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그런 어떤 전문가 집단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쪽에 좀 대해서 많은 지원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미래 계획이 되든가 아니면 그리드원
그 인터뷰하는 기간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미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함께 좀 시청자분한테 약속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미래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저는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는 요즘 굉장히 행복한 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제가 계속 꿈꿔왔던 그런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을 잘 접목해서 네네. 지금 현재 굉장히 고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걸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좀 더 큰 목표를 한번 본다면 아까 그러한 그 기술과 혁신 이런 걸 통해서 그 국민들 전체가 다 예, 아까 같은 그런 삶과 일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뭐 인류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행복하고 예, 어떤 가치를 찾는 그런 삶 이런 거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자분을 위해서 혁신성장이 뭔지 또 실천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모든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그것이 전문적 지식이든 아니면 개인이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양을 선제적으로 준비한 이런 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시청자분이 느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가실 때 이 방송을 되돌림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이런 시간을 제가 당부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